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오버워치 컨텐더스 경기를 오버워치 컨텐더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실시간 스트리밍란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매달 컨텐더스를 일정 시간 시청 시 컨텐더스 스킨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죠. 5월에도 역시 진행하는데요, 5월에는 컨텐더스 경기를 라이브로 5시간을 시청하면 컨텐더스 홈 바티스트 스킨과 컨텐더스 어웨이 바티 스킨을 준다고 하고요, 10시간 시청 시 컨텐더스 홈 둠피스트 스킨과 컨텐더스 어웨이 이 둠피스트 스킨을 준다고 합니다. 5월에 남은 대한민국 컨텐더스 경기는 보이시는 것처럼 5월 10일 플레이오프 3일차, 5월 11일 플레이오프 4일차, 5월 17일 플레이오프 5일차, 5월 18일 플레이오프 6일차까지 총 4번의 경기가 모두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컨텐더스 스킨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에서 로그인해놓고 시청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일정도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5월에는 컨텐더스 스킨뿐만 아니라 오버워치 리그 토너먼트도 있는 날이어서 오버워치 리그 스킨 이벤트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버워치 리그 토너먼트를 유튜브에서 블리자드 계정과 연동해 놓은 후 4시간 이상 시청하시면 오버워치 리그 아나 홈앤 어웨이 스킨 두 가지를 모두 준다고 하니까요, 컨텐더스 스킨과 함께 놓치지 말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리그 토큰도 함께 주겠죠. 오버워치 리그 토너먼트 5월 일정 역시 단 4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이 올라온 당일인 5월 8일 오전 10시에 댈러스 퓨얼 대 상하이 드래곤스의 경기, 5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플로리다 메이엠 대 청도 헌터즈의 경기, 또한 앞선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 5월 8일 오후 1시 경기 이후 5월 9일 오전 10시에 토너먼트 결승까지 있으니까요, 해당 일정 참고하시고 오버워치 리그 스킨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버와 블리자드의 연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을 클릭 후 해당 설정 버튼을 누른 뒤 연결된 앱에 들어가셔서 배틀넷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참, 그리고 어느덧 오버워치 경쟁전 28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뭐 어쨌든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와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바! 아참, 오늘 경기에 상하이 드래곤즈가 있어서 생각난 건데, 트로트 가수 서른도 씨가 옷을 입는 순서를 혹시 아시나요?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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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트위스트 추면서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